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이자님 나오셨습니다. 임이자님의 함경북도 도보부에서의 구사일생 생존기 3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취조가 시작됩니다. 달립시다. 뒤에 개구멍 세모노 철카닥철카닥 열던 게 내버려 덮으려면 나오랍니다. 좋았죠. 이제부터 나는 도대체 내 무슨 죄로 여기 붙들려 왔는가 해명해야 될 시간이 그렇지. 다가왔으니까 절대모로 이렇게 뒤에 뚝 나갈까 개요가 또 이 발에 두 발에다 족쇄를 채우고 손목에다 족쇄를 채우고 아이고 이렇게 뒤로 아예 채웠대. 이 북한의 법이 뭔가 하면 뒤로 이거 채운 거는 총살감입니다. 사형수고 그리고 앞에는 다 교양받고 나가서 다시 사회생활에서 살 사람이래. 앞에다 뚝 채웠어요. 발에다 채웠어요. 그러래요. 누리에 붙는 불 김일서의 삼촌 김영건이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혁명 역사를 역시 또 인용합니다. 신의된 절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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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사슬이 이렇게 된 게 내 나 따라오는 게 지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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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아이고야 그 이제 나를 제일 처음에 가다 했던 조그만 이런 경비칸에 그 길로 나와가지고 또 이런 복도 같은 데 있는 넓은 복도 같은 데 지르륵 지르륵 영화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고 2층도 계단 올라가요. 이게 정말 풍족할 일인데 나는 그 광교야. 하여튼 아이고 가슴 아프면서도 웃긴다. 계단 올라가 그 스산한 소리를 그 수고 그 다음 또 2층 올라가거나 그러래 계속 그래 끝에 말 제 끝에 망으로 나로 대륙 들어갑니다. 문을 차 열고 들어가면 거기 우자 있을 때다. 그 우자에 앉기 전에 족쇄를 다 풀어가지고 개어는 나갑니다. 뚝 들어가는데 우자에 머리 벗어진 항아바야. 항아바에 이게 출입문이라면 출입문 옆에 우자 딱 있는 나를 거기다 딱 똑바로 앉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야하고 내 거리가 좀 멀지. 똑바로 아바이 뒤에는 창문 있어요. 내 39살이고 또 형제에서 막동일로 자란 데다가 시집 와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아버지 사랑, 시 할머니 중절. 그러니까 늘 웅석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영 불쌍한 채 하고 있어요. 나를 어째서 나 용서를 내보내 달라고. 어느 마음은 지금 그게 있으니까는 철양하고 불쌍한 가엾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바이를 보던 게 있는데. 아, 나를 형 처량하게 법대다. 이렇게 보더니 야, 니 여기 어딘지 아니? 첫마디 이게 대다. 이게 첫마디 대다. 또 때까닥 대답하는 게 애기샤 한단 말이야. 내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 몰랐대. 근데 여기 또 들어와서 나를 감방에 여는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말합대다. 이게 도보이부라고. 그래, 나 알았습니다. 이게 도보이부랍대다. 그래. 그러던 게. 여기 들어와, 어전 오래 있었는데, 누기 제일 보기 싫냐. 남편이 보기 싫어. 어제. 어제 남편보다 살점인 새끼 더 보기 싫겠는데, 왜 남편이 보고 싶냐고. 고개 뚝 떨궜단 말이야. 어젠가 남편 하지 말란 짓을 했단 말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지. 고개 뚝 떨고 있을까 이때다 머리 들어라 머리 또 들었어. 니 근데 어째서 도보입으로 온 것 같니? 이런단 말이에요. 머리 그 있잖아 그 바가바이라는 그 사람이 나를 뭐 여기 도보입에서 나를 무슨 정보원을 쓸 것처럼 무슨 옷이랑 가차라지 화장품을 가차라지. 식량 가차라지. 그래 나는 무슨 나로 무슨 잘병물로 나는 쓰는가 했는데 이러고 앉아 울었단 말이야. 그 속해온 것 때문에 또 운단 말이야. 그래, 됐다 그만 울고 내 물어보는데 대답해라. 근데 내 이 그 빨간 체크하고 까만 체크로 된 뭐지 이런 두꺼운 이, 로마에로 그 중국 옷이 큰 건데 중국 건데 딱 재봉집에 가서 내 취향에 맞게 잠바식으로 딱 하고 밑에도 이렇게 모직 바지 회색 그것도 딱 이렇게 몸이 갈라 큰 했단 말이야. 그거 야
니 내보다 옷을 더 잘 입었구나. 야, 니 그 옷이 그 얼마짜리야? 야, 니 내보다 더 잘 사는구나. 어. 아, 옷이 영 좋은 거 입었당. 어, 어. 그럼 내 또 이린단 말이야. 농담 받아치겠지. 어, 이게 중국 중고인데, 우리 그 무산에 장마달 가면 중국 중고 오면 내 귀찮다. 거기서 내 이거, 요 문야에 딱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게 크아, 뭐 아마 한 100kg짜리 사람 입던 옷인 것 같을 때, 그래, 그거 내가, 그게 재봉집이가 맡겨서 이게 내가 다 뜯어 고쳐 입은 게입니다. 그래, 이 사람 이린단 말이야. 또 뭐이랑 말을 시킨가. 야, 니 내 나이 몇 살이 같아 보여. 나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내 지금 한갑이 지났다, 작년에. 내 인생의 30년 세월을 이 반탐처의 시원이 네 제일 마지막 사람이다. 아. 내 니까지 맞추고 오전 내가 연여봉장 어, 연여봉장 맞느냐. 그러니까 네 나를 잘 도와달라. 그래서 모든 게 진실하면 우리 둘이 다 통한다. 진실한 대답만 내 기다린다. 내 마지막 사람이다, 네. 예. 아무거나 다 물어보시오.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이렇단 말이야. 님, 여기를 왜 왔는가 하는 거 한 달 동안 다 답 찾았냐?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진짠다. 난 모르겠습니다. 나 어제 왔습니까? 난 나진단사 계속 다니고 그거 물건 겠다가 삼장가 팔았는데, 아, 나 어제 기대로 아니, 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리가. 네, 진짜 모르니? 난 진짠다. 어제 난 낮은 장사 다니는 그날 여기 데려왔으니까 무슨 정찰병원을 쓸 것처럼 했는데 근데 나를 저기 어디 밑 다른 데 갔다 가다 있고 일주일이 있던 게 나를 여기 데려왔어. 이게 수지연 그 북한은 수지연 필이잖아. 여기는 연필 속대고 그다음 수지연 그걸로 이랬다. 이야 이랬다. 그러던 게 됐다, 오늘은 이만하자. 저 자기 옆에 이렇게 철개 있는데 그거 턱 열던 게 이봐라, 니도 여기 다 그대로 있다. 니 뭐 제일 먹기 싶니? 내 여돈으로 니로 여기 있는 동안에 내 니 먹기 싶은 거 다 싸다 줄게. 아무것도 안 먹기 싶어. 나 집에만 좀 보내주시오. 아니 뭐 이게 솔직한 심정이지. 그 솔직한 심정이지. 내 지금 무슨 여기를 뭐 영양 보충하려고 왔으니까 그 돈이 다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도 법인이 많지. 있을 때는 너 여기 있어야 된다. 가서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근데 먼저 속도 좀 가루하고 여시하고 사탕 싸왔다. 그래서 이런 컵 같은 데다 이렇게 가지수를 담아가지고 여기서 다 먹어라. 나를 책상에 앉으랍대다. 여기서 다 먹고 가라. 먹는 척 하며 생각했어요. 내 이거 다 먹으면 설사만 남네. 될까? 내 꼭 살아서 가야 되는 새끼들한테 가야 되겠는데. 먹는 척 하다가, 선생님, 무슨 이렇게 구리람수다. 입대다 그니. 저 이거 다 먹으면 설사만 남는다. 여기다 꼼채가, 내가 절대로 다른 가나도 주지 말아라. 거기 가나도 사람들한테 하나도 없다. 니만 먹어라, 응? 딱 니만 꼼채놓고 먹어라. 이 기세야. 그래. 꼭 니 혼자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비닐봉지에다 꾸비꾸비 넣고 이 안에다 숨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디 뭐 누기가 뭐 신호를 뭐 누르는지 아까 그 족쇄를 가져왔던 사람이 불끄덕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족쇄를 다 채웁디다. 또 절거덕 그 가면서도 이거 계속 주물주물 재봅니다. 이제 가족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먹을 건가. 그러고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또 나를 다 뒤돌아다 보니 그동안이라도 너는 가서 실컷 허리를 펴고 다리를 쫄 펴고 앉아 있었겠지. 이렇다면 그 안에 똑바로 앉혀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4시까지 또 뗐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에 개우들이 다 보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해서 4시까지 되면 밥이 지금 5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숟가락이 손잡이 없고 딱 이렇게 뭐가 그걸로 석도전가루로 네, 그런마다 하나씩 떠놓고 또 나머지 있으면 또 떠주고 또 나머지 있으면 또 떠주고 그 다음에 알사탕도 이제 해보고 개수를 다 똑같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할머니가 72세였는데 머리 세탁한 할머니 새별에서 온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어전 한 8개월째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그럽디다 나를 보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구나
내 어전 여기 8개월 차 있어도 네 같은 하루 처음 본다. 모두 속도 좀 갈기 뜨고 비배서는 제 먹다 나머지는 베개 밑에 깔고 자다가 떵떵 굳어서 굳으면 그건 다시 뭐 데칠 데가 없잖아요. 없지. 그렇게 고약합니다. 다 굳어서 저 배속관 공개다 쏟아야 우리를 아이졌다. 그 할머니 72세 난 새별에서 할머니 너는 꼭 살아서 새끼를 들어간다. 간다 너는 신심을 가져라. 계속 그 아마이 그립대다. 그래 누나 먹었어요. 그 할머니 쪽 낮에 뭐 신시 앉아있다가도 막 개에 가서 골지 못해. 어제 너무 오래 앉지. 너무 오래 앉지. 핏줄이 싹 굳었단 말이야. 막 개 가서 겨우 철창 붙들고 일어서서 철창 쾅쾅 두드려요. 두드리면서 야 이놈 새끼들아 기본 줄기로 기본 그 원줄기로 내 앞에 내놔라. 원줄기로 내 앞에 내놔. 그래 저 어제 그래. 그래서 운동 시간이면 아마이가 물어본다. 할머니 원줄기라는 게 뭡니까 이거나. 그 미공급 세월에 97년도 8년도에 중국 친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복음 전도하려고 들어오대요. 저 할머니 기자하던 분이에요. 평양에서 네 개 나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 뭐 영어로 중국어 일본어 동그라고 곱게 생긴 할머니 평양에서 소개돼서 세월이 간데 유독 딸 하나래요. 그걸 믿고 사는데 딸이 평무대 졸업했대요. 의사래요. 근데 이렇게 친척들이 막 나오니까 자기네 친척도 아니고 그래 어떻게 그 모임 장소로 갔대요. 가니까 옷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조금씩 얹어주고 일요일 날마다 찬송가로 배워주더라고요. 그거 불렀대요. 그거 불렀는데 자기는 이 할머니 기 잘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듣지 못할까 얻어먹으려 갔대요. 근데 그 안에 보이부 스파이가 한 놈이 있었대요. 북한 땅에서요? 예예 북한 땅에서. 이게 북한 새별부위란데. 근데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 원줄기를 내놓으라는 게 뭔가. 그 안에 사람들이 한창 지금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지금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99년도에 잡혀갔으니까 이게 98년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딸은 의사니까 어느 사람도 아프다는 거 다 치료해줬대요.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차들이 돼 거기 앉아서 기도를 들는 사람 허물랑 다 씻고 왔는데 거기서 제일 주도이 돼가지고 모임하려고 오라고 집집마다 이래 땡기도 그 사람을 홀랑 빼놨대요. 거기 간첩이 거기 간첩이단 말이야. 근데 이 할머니 말하는 게 뭔가 니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재판받고 싹 저기 수송에 갔대요. 저기 딸하고 그 패거리들이 한 이라들비. 근데 자기는 안 갔대. 왜 안 갔는가. 듣지도 못하고 가서 먹기만 했지 입을 벌리지 않았다고. 노래를 안 불렀다고. 여기 어째 여기 계속 이기다 더두는가 나를 자기를. 그거 보면서 신고 안 한 죄래요. 맞지. 그거 인정하라고. 이거 인정해서 선도장만 지금 난 너를 집을 보낸다. 아마 끝까지 지금 뻗치기 때문에 못 나간대. 난 아무 죄도 없다. 난 가서 주는 거 먹기만 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길한 거 몰라. 난 김 어떻길래 모른다. 난 김일성 장군은 찬송한 노래인가 했다. 아마 똑똑할까. 기자 했는데 똑똑하다. 원줄기라면 그럼 뭐예요. 우리 기본 이거 조직한 기본 원뿌리를 지금 내놓고 자기네 애매한 딸만 저기 다 걷어갔대요. 그 할머니 계속 그러더라고. 너는 이 기도랑에 날개 나와가지고 꼭 남편 곁으로 가니까 낙심하지 말라. 네 품성을 보니까 너는 절대 죽을 여자 아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24살짜리 갈란데 어랑의 비행장이 있는가? 어랑 비행장 있지. 거기서 비행장에 무슨 안내하던 갈란데 어떻게 거기 잡혀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 어제는 70이 지난 할머니 이렇게 꼬불에 언에 앉혀놓으니까 이 화장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요 불편하지. 불편해. 그래 난 그거 부축해서 올려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걸로 하려고 그 할머니 지금 대변 보는 직국인데 이렇게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줄을 서서 지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빨리 내려와 확 밀어놔서 잡아채서 아이고. 할머니 팍 엎어졌다. 내 이걸로 들이 싸대기를 올려 내려갔어요. 내 이걸로 이거 나 이름이 선영인데 야 이걸로야 너 엄마도 없니? 너 이 할머니 같은 처지다. 우리 이 감방 안에 이런 할 야 내 알려줄게요. 내 니네들 알게 알려줄게. 너는 이 속으로서 영원히 못 나간다 이거 나야.
이 사람, 사람 새끼야, 이구나. 이거는 진짜 나쁜 거 안 하구나. 이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따가 나를 죽여버려. 쟤도 지금 죄인이 돼서 이 안에 잡혀 들어와 있는 신세. 이따가 나는 이거 싹 죽여버려야 된다. 내 이상 갓나 새끼. 이런 엄마를. 그러고 20분씩 그 휴식 시간에 줄 때는 어째 이 노인네 둘이 58세 나는 할매하고 이 72세 나는 할매. 이가 어째 이렇게 진짜 쌀알 많이 굽니까? 이가 많습니다. 이 할매 둘인데. 그러니까 얘는 다 이 할매에게 돼서 아이 자겠다고 할매를 천대하고. 근데 난 땅 운동 시간이 되면은 꼭 몇 번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옷을 좀 뺏겨서 내 이 잡아줘. 얘기해라. 그러면 그 할머니 옷을 다 내 뺏깁니다. 근데 이런 테이프로 주잖아요. 이쪽 아버지. 거기다 놓고 이렇게 손톱은 뭐 저기 손톱이 작아요. 이 죽이는 게. 손톱에 넘어놔요. 그럼 그 테이프 종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주먹을 딱 돌게야 이가 죽어요. 근데 그 이가 많더라고. 계속 이 잡아주고 머리를 이렇게 이 보리알 같은 이 그거 다 잡아주고 이자 할머니가도 할머니 담요 이렇게 회색 담요를 주는데 그거 쓰고 앉아서 자꾸 물어요. 눈물 행피 없이 흘립니다. 내 하는 행동을 보고 계속 감동돼서 내 것들에도 감동되겠다. 할머니 계속 온다. 그런 할 말은 밀어놨을까? 내 이갈라 사람 같아 보이겠어요? 이갈라 너는 무조건 저 종실이 가서 썩어져야 된다 이갈라. 근데 무슨 너는 야 무슨 죄인가 할까? 자기는 초상화 김일서의 초상화에는 100원짜리로 이게 똥 쑤셨다고 자기 들어왔대. 아이들아 그게 아니야. 이갈라 무슨 이거 어랑비행장 이게 약도를 이게 어느 이게 한국 기사인데다 남기다가 현행 체포된 것 같아. 사람 못 나더라고. 두 번째! 시조로 달리다가 지금. 두 번째 시조로 또 올라갔어요. 또 철대문이 그것도 또 한 며칠 두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시조로 총 받았다면 네 번이나 다섯 번 몇 개 못 받았어요. 석 달 동안. 그렇지! 또 올라갔어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선바지 저거리를 내줍니다. 회색 갈라는 거. 그거 제가 떡 들고 앉아서. 이번 두 번째니까 인사요. 이번에 얼굴에 웃음기 있단 말이에요. 야! 혼자 먹으랬는데 어째 노나 먹으니 입대다. 봤구나. 야, 내 행동 다 보더구만. 카메라로 CCTV로. 선생님 혼자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먹은 게 너무 아이 가는데 어떻게 혼자 먹겠습니까? 이리가. 그건 그렇고 말이 시작된 게 나는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맞아요. 이 사람이 튕겨줍대다. 뭐라고 튕겨줘? 네 태용으로 하니. 여기로 온 공사가 아니고 그런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정진에. 네 태용으로 하니. 네 수로 딱 치는 게. 야, 내 이 일 때문에 왔구나. 태용어 저 바로 감방에 있다. 예. 압니다. 그건 속일 수 없단 말이야. 암사 여일 때문에 내 왔구나. 야, 내 그 전에 97년도, 98년도 두 해 동안 교회로 계속 다녔거든. 나는 이것만 이제 이 보이부에서 아는 날엔 나는 북한 너무... 내에 있는 교회요. 아니, 중국이 통영에 가서 계속 교회로 다녔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야, 나는 무슨 이골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부자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근데 태용어라고 왕청하던 말한다. 너무 좋아서. 좋아서. 예,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가을 만나면 싫습니다. 만나게 해줄게니 만나게. 싫습니다. 싫은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놈 새끼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놈 새끼 나를 여기다 꼬장했구나. 신고했구나. 나 이랬단 말이야. 그래. 가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 알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데 수지연필로 썼대. 삼장 장사를 다니다가 여름에 갱변에서 모욕을 하는데 모욕할 때는 이 목에다 이렇게 끈을 메고 이 빨간 돈 지갑을 불숲에 옷이신 데다 숨겨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모욕하는데 모욕하는새 경비대 아들이 기다만 꼬재를 갖다가 그 빨간 돈 지갑을 쭉 긁어다가 도둑질에 달아나다나 했거나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게 중국에 삼촌의 집을 가면 한 번밖에 안 도와주니까 중국에 어디면 들어가 일하는데 거기 그 일하는
그 가게 사장이 한 달에 딱 중국 돈을 300원 주기로 약속됐거든. 그런데 그 일하는 사장이 나로 내 내려오래요. 내 북한 여자란 거 저래 말하고 난 거기 취직했단 말이에요. 내려가니까 저기 1층에 내려가 TV를 보는 두 남자 여자를 보래요.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래요. 1층 내려가 메터실에 들어가니까 무슨 여자하고 남자 TV를 보대다. 나도 한참 남자 TV를 보는 거 저는 그러니까 이거 봤는데 아무 김새를 못 느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그 사장님이 남자인데 어 저기 왜 그럽니까? 모르겠어. 그게 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도로 자기 고향 나가야 되겠는데 길을 몰라니까 네 국경기 미달에 끼고, 끼고 다닌다는데 저 사람들 좀 데려다 줘라. 그러네 그 사람들을 무산으로 데리고 와서 무산으로 해서 그 평열차에다가 정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남 대영호하고 그 대영호는 본 안가에 있는데 그 명이란 여자로 그 김명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여자가 중국까지 그 돌아다닐 때를 다 돌아다니고 어선 제 집으로 나가는 파이란 말이야. 근데 길이 없어서 나를 지금 이용해 먹고 그러면 나를 있잖아요 500원 줍니다. 그거 지금 다 얘기하는 파예요. 이 예심원한테 황가바이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 구팽열차에다 도중 사람 다 사서 보냈어요. 이놈 새끼 나쁜 새끼란 말이야. 그 다음부터 무산을로 아이 댕기고 해령물로 그 전쟁 시기 이산자 가족 찾기 운동을 계속 했더라고.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의 이산자 가족을 어디로 가 주소를 알아가서 그 친척을 데리고 해령물로 건너가서 중국 삼국에서 친척들을 다 만나서 달러랑 받아가지고 건너오면 그 달러 죄다 허물랑 쳐먹고. 사람 새끼 양심이 나쁘면 저렇게 걸리더라고. 근데 그 걔가 걸렸는데 네가 왜 걸렸어? 왜 걸렸는가? 내 말 좀 들어봐요. 이 새끼 떡 걸려서 수남구역 그 저기 보이브 구역 보이브에서 기꺼 치조로 다 먹고 어떤 그 사건이 너무 크니까 더 보이브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수히 때립대다. 여자는 안 때립대다. 그러니까 처처 맞아대면 불지 않을래야 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새끼는 현행으로 뭐 강 건너다 잡혔다 합니다. 그래 이 새끼도 더 보이브에다 쳐니까 이 새끼 뭐 생각했는가? 내 여기까지 오면 내 어제는 여도구 가든지 종신으로 가든지 내 이럴 때는 내 큰 범죄자 하나 대신 잡아가야 되면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상 참작이 되겠지. 그렇단 말이야. 그 이 새끼 가만히 생각해보거나 아니 그 내가 일하던 그 사장이 전체를 준 임무란 말이에요. 이산자 원래 그놈이 나보고도 그거 하라 하는 거 너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한 달씩 일해서 500원 겨우 가지고 잊지 말고 이제 내 하는 심부름 하게 되면 이제 저게 뭐야 그 그건 중국 조선족이고 예예 몇천 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 너 일생 먹고 날 돈을 번다 이거만 하나만 성공하면 근데 그게 뭐임도 이러니까 전쟁 시기에 원자 탄바람에 가족이 갈라진 게 있단 말이다 남한산에 가 있고 근데 그들이 지금 여기 어디 이렇게 산다 그 정부가 자꾸 만나게 아예 주니까 이렇게 좀 불법으로 삼국에서 만난다 근데 이거만 하면 이거 완전히 이 큰 돈을 버는데 남편 교양이 많이 그 지배됐단 말이야 우리 신랑은 항상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면은 안기부 심부름 하라는 게 많을 거다. 그것만 죽어도 하지 말아라. 큰 돈 뒤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돈 뒤에는 작은 일이 있으니까 작은 돈은 싹 돈을 벌더라도 큰 돈 버는 무서운 일은 절대 하지 마. 그거는 우리 가족 몽땅 다 죽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자가 항상 말하는 그렇게 도강하면서도 죽을지 내 죽을지 안 했다. 딱 살 일만 내가 이거 걸려도 내가 살아날 일만 했지. 그렇게 죽을 일은 아예 했는데 이 우리 북한이 하나님 믿는 거는 완전히 정치범이니까 그건 극비에 내 혼자 단독을 만했단 말이야.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태용으로 찝혀줍니까? 얘기하는데 태용호 거가 딱 맞아떨어지. 태용호 진술을 하고 내게 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어떤 밝혀서 그가 몇 번 아이 만나고 어떤 문제가 달 해결됐네. 해결이 다 됐는데 그러면 나로 왜 그 석시를 집어아이면 태용으로 재판해서 여도고 보내기 전까지는 계속 구구란이 있어야 되더라고. 여도 갔어요. 태용호가. 근데 12월 29일 날 검사가 평양 국가보위부 총검사가 내려왔는데 아침부터 한 명 한 명 불려갔다 내려오고 불려갔다 내려오고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이렇게 구르자 이렇다면 2층이 이게 무슨 취급실인 것 같아요. 남자들 취급실이 들어갔다가 총평양 검사 앞에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나로 취급한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그거 이기지 못해 내 거짓말 진술입니다. 이러면은 그 검사가 다시 내보내더라고. 넌 아야 되겠다. 다시 검사를 받아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저 조사를. 이 사람이 6개월에 한 번씩 내려온대요. 1년에 두 번 내려오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또 다시 시작돼야 되니까 그렇게 빠꾸 마주 놔두면 이 꼭대기 올라가 아우 아우 무식이 둘렀다 매치고 와랑 탕퉁탕 아우 아우 그저 예시분들도 악이 나겠지. 악이 나지. 다른 자료를 더 못 받고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두들기면 되다 2층에서 나는 내 이름이 언제나 아이고 이거 웬일이요 밤이 검게 하면 새까만 밤에 내 이름이 마지막 사람이 있대다. 그래 불려서 올라가는데 그땐 족쇄 라이트 없대다. 그래 무슨 어떤 멋있는 사무실이 뭐 쇼파람 쫙 있고 선풍기도 있고 뭐 멋있는 사무실에 저 멀리 앉아있을 때 그 들어가자마자 의자 있는데 문 옆에 의자 있는데 의자 딱 앉혀놓았어. 그 사람 나갔대다. 나 여기 앉아고 저 사람 저 멀리 책상 앞에 이런 책상 앞에 딱 앉아있는데 이름 뭐죠? 예법을 딱 썼대. 이름이 뭐죠? 뭐랑 말할까? 내목건 하나하나 뒤지면서 이런 이거 맞아? 쭉 읽어봐 맞아? 예. 쭉 문장 읽어 맞냐? 맞다. 팍! 높으면 며칠 내로 집으로 보내주겠어. 아. 이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아이고 막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혀서 조아리고 인사를 하니까나 내가 한 거야? 장군님이 법이고 장군님이 정치야. 아무 죄 없는 사람 잡아다 놓고 그렇게 고생한 게 잡아다 놓고 내보내는 게 장군님 정치인 같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 그때는 그렇지 그때 그 고마움이라는 거는 막 울지 그때는 그건 뭐 그거는 세뇌돼서 우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기약할 수 없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그 울음이지 이제 29일 날 밤에 그렇게 하고 한 날 딱 있고 그 다음날 밤에 이제 새까맣게 때 지프차에다 태워가지고 그거 다 새까맣게 때 내보내 그 나오기 전에 그 이제 그 방아바에 떠고 쪼쬐끄만 배속가만한 그런 그 경비실에서 날 만났대다. 그러고 무슨 이렇게 서약서를 읽게 합대다. 서약서 이거 어둡고 눕힌 거 발설 아야겠다는 거기다 이렇게 손 딱 짚고 아바이 딱 하는 말이 여기서 다시 만날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도 수령이 세워진 혁명철에서 저 과외불 같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능상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인간들인데 그 계속 평생을 30몇 년 동안을 그런 정치범 아닌 정치범 죄수를 다는 게 그 사람 기가 패겠어. 그 황아바의 예심원 말을 뒤에 남기고 그 다음에 집에 왔겠구만. 밤새 그니까 그게 새벽인 것 같아. 밤새 달렸는데 아침에 역전 앞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 무산 역전 앞에 탁 보면은 그 개고기 국집이 있어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푸릉푸릉하게 발랐으니까 후들후들 떨며 그 역전 앞으로 들어가서 역전 식당에 들어가서 개고기 구워 한 사발 사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고기 구워 먹으면 다시 잡혀 들어간다며. 원래 그런 감옥에 갇혔다 나오자마자 두부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나로 개고기 구워 먹이더라 말이야. 난 모르고 먹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집에 데려갔대다. 집에서 가족을 다 만났어요. 근데 우리 영계문은 내가 아침밥 먹은 거 모르고 급히 달려가서 그 저 두부 하는 집에 가 두부 하는 가지 없대다. 이미 무슨 내려서 거기서 먹었는데 개고기 꼭 먹었는데 그래 그날 낮에 날날 자식들과도 같이 있고 그래 한날 밤 잤어요. 31일 날 오전에 또 잡혀갔어. 그 도에서 같이 나로 데리고 왔던 그놈들이 둘이 또 우리 집에 왔어요. 가볼 데 있다는 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노덕도 풀리기 전에 또 들이쳤답니다. 다 함께 갑시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함경북도 도보위부 감옥에 석 달 동안 있었겠어요. 그래 쭉 있는 기간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를 쭉 회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때는 난 그저 고맙기만 하고 이제 너가 최고구나 해서 내 딸이 아무리 오라오라 해도 안 왔잖아요. 근데 여기로 와서 턱 생각해보니까 악착하다! 악착하다! 그 어디서 봉건시대의 왕조시대의 그걸 제도를 그냥 유지하자니까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 구대기 목숨보다도 안 여기 먹을 거 아이 줄까 이렇게 조금 삐어져 나가는 사람은 모조리 이렇게 죽여서는
관리소에다 처했고 모조리 죽여버리고 모조리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때 우리 미자 씨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총 재수가 몇 명이나 있어 보였나? 남자 감방에는 한 감방에 몇 명인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명 이상은 안 넣어요. 거기 또 독감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뭐 보지돈도 잡혀오고 뭐 책임 비서도 잡혀오고 이런 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5-60명? 5-60명. 5-60명이 있을 때 있었다 보자. 거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사건이 해결돼서 살아서 집으로 간 사람이. 무산에 성함에 성함에 하는 게 도보부에 1년 8개월 잡혔다 나온 여자 있어요. 성함에. 그다음에 그대가 그다음에 나오고. 내가 몇 년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무산의 역사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92년도 3년도부터 뭐 99년도까지라면 살아난 사람 몇 명밖에 잡혀간 건 무수히 셀 수 없는데. 아 이게 북한입니다. 국가가 사회주의 공약으로 뭐 건설 공약으로 했던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불러오는 노래, 식량 배급제, 무상 무료 교육제, 무상 치료제는 사회주의 꽃이며 우월성의 탑이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네 3대가 집권하면서 그 핵 미사일 있다고 엉뚱한 범죄적인 길로 빠지다 나니까 식량 배급 아무 예고 없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공급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30-40년 동안 식량 배급제라는데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생광야로 내보낸 놈들이 바로 김일성 족속입니다. 인간의 존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엄은 뭔지 압니까? 먹고 살아남는 존엄과 권리입니다. 이거를 깡그리 뭉개놓은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듯이 많이 잡혀갔다는 말은 100명, 200명 들었지만 살아나온 분은 두 분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의 북한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더 우동네 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이런 실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동족으로서의 수치고 인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미자님의 모든 생존기는 계속돼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